안녕하세요. 힐링 클래식 이채훈입니다. 네,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. 모두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? 오늘 역시 정아 씨 나와 계신데 정아 씨도 설 연휴 잘 보냈어요? 네, 진정한 병신 연휴 왔습니다. 헐. 네. 그 음력으로 세니까 이제 병신 연휴 온 거죠. 병신년이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안 좋죠. 뭐 다들 저 특정 인물 밑에 자꾸 병신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참 민주적인 분이세요. 라디오에서 이렇게 욕을 해도 그냥 잡아가지 않으시고. 정말. 예, 이분의 아버지 그 박정 아무개 희 대통령 그분은 잡아갔죠. 어느 신문에서 그 대통령 한자를 큰 대자를 실수로 개견자를 쓴 적이 있어요. 그 견통력이라고 이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편집국장인가 사장인가 신문사 중앙정보부에 지금은 국정원인데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죠. 거기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막 그런 적이 있죠. 견통력이라고 그랬다고. 그러니까 참 이거 대통령 그래도 안 잡아가시고 참. 그리고 또 저 뭐 그분을 자꾸 병신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점에서 조심해야 돼요. 첫째는 장애인 있잖아요. 10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계신데 장애인 가족 중에 장애인 있는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상처 입으세요.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병신이라면 그 병신을 빨리 못 끌어내리는 우리는 도대체 뭐냐. 참 병신만도 못한 우리들 아니냐. 이제 그런 느낌도 드니까 너무 그 말을 그 욕처럼 쓰지 말자는 거죠. 그리고 대통령도 너무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좀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 그걸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죠. 네, 킬링 클래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습니다. 오늘 첫 곡은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중에서 아침 분위기. 네, 입센이라는 희곡 작가가 만든 오막 연극인데 이건 요정이 등장하는 신비스러운 연극이죠. 이 연극에 음악을 붙여달라고 입센이 그리그한테 부탁을 해서 작곡한 거죠. 두 개의 모음곡이 남아 있는데요. 이 중에서는 솔베이지 노래가 유명하죠. 그리고 이 아침 분위기 이 곡은 첫 모음곡 중에 제일 첫 곡이에요. 서곡에 해당되는 거죠. 네, 아주 신선하고 맑은 아침 분위기를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. 들어보실까요?
네, 그리그의 모음곡 페르귄트 중에서 첫 곡 아침 분위기 들으셨어요. 음력으로 따져서 이제 첫 방송이니까 오늘은 서곡 중심으로 꾸며볼까 싶어요. 서곡은 보통 오페라나 발레 막이 오르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곡으로 그 오페라나 발레 전체의 어떤 스토리를 압축해서 이제 들려주거나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곡이죠. 그래서 지금 일단은 로시니 빌헬름 텔 서곡을 들어볼까요? 빌헬름 텔은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이에요. 독재자 게슬러를 몰아내고 민중에게 자유를 갖다주는 그런 분이죠. 제가 킬링 클래식 첫 방송할 때 김용민 씨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김용민 씨가 이 윌리엄 텔 서곡 맨 끝부분을 참 좋아한다 그랬어요. 굉장히 신나는 대목인데요. 전체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대목 후반부만 들어볼까요?
네,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 예, 끝부분만 들어보셨어요. 제가 킬링 클래식 처음 진행할 때 그때 김용민 씨가 이제 저를 불러왔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 김용민 씨가 이 곡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. 예, 그 특히 아주 신나는 그 끝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음악이죠. 조가 씨는 어땠어요? 용민님이 좋아한다는 말씀을 듣고 들어서 네. 뒷부분은 저도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막 고개를 흔들었어요. 네, 덩달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. 네. 저도 그래요.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곡이다 그럼 저도 그냥 나도 모르게 덩달아 좋아해요. 설 연휴가 지났는데 좀 뭐 설 연휴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분도 계실 텐데 이 곡으로 말끔히 날려보내시기 바라고요. 이번에는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을 들어볼까요? 에그먼트는 그 17세기 그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을 때 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 싸운 독립의 영웅인데요. 베토벤 자신이 그 조상이 네덜란드 그 혈통이에요. 그래서 특히나 이 에그먼트가 각별했을 건데 괴테가 에그먼트에 대한 희곡을 썼고 여기에 베토벤이 음악을 붙였어요. 네. 굉장히 비극적인 분위기로 느리게 시작하고 그 빠른 대목도 그 흡사 운명경곡처럼 운명과의 투쟁을 뭐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영웅적이고 비극적인 느낌으로 진행되는데 끝부분은 굉장히 저 당당한 어떤 승리의 교향곡처럼 끝나요. 베토벤의 평생 모토가 고뇌를 넘어 환희로 하는 어떤 그런 영웅적인 인생관인데 이 에그먼트 서곡에도 이제 그런 점이 드러나죠. 네, 게오르기 슈얼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.
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 네. 게오르크 숄츠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. 그 끝부분 당당한 승리 노래 정말 근사하죠. 그리고 자세히 들으시면 휘파람 소리 비슷한 게 들려요. 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빰 할 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어떤 악기냐면 피콜로 플루트와 이제 같은 계열의 악기인데 플루트보다 한 옥타브 높아요. 제일 작은 악기인데 그 피치가 높기 때문에 잘 들려요. 그래서 이 승리를 노래할 때 피콜로 소리가 나죠. 베토벤 운명경곡 피날레에서도 피콜로가 나오고 여기서도 피콜로가 나와요. 네. 그 의기양양하고 당당한 느낌을 이 높은 음이 피콜로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. 네. 네, 이어서 베르디 음악 들어볼까요? 아주 통속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오페라를 많이 쓴 이탈리아의 베르디. 라트라비아타, 춘희 서곡 들어볼까요? 이 오페라는 19세기 파리 사교계의 꽃, 비올레타, 그리고 귀족의 아들, 알프레도. 두 사람의 어떤 슬픈 사랑 이야기죠. 네. 비올레타는, 폐결핵에 걸렸고, 그러면서 또 자기 연인한테서 또 오해받고, 다른 남자랑 뭐, 눈이 와서 도망간 거로 오해를 받아요. 근데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멀리 보냈는데 그래서 울면서 혼자 이제 떨어져 있게 되는데 오해가 풀리고 만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비올레타가 죽죠. 그래서 참 저는 베르디 오페라를 그렇게 뭐 베르디 오페라에 그렇게 열광하는 편은 아닌데 이 오페라는 볼 때마다 저도 눈물이 나요. 네, 굉장히 슬픈 작품이죠. 축배의 노래로 굉장히 유명하죠. 네, 오늘은 서곡을 들으실 텐데요. 오페라 막이 오르기 전에 그 불이 꺼져 있고 소리만 들린다고 생각하고 오페라 극장에 와 있다고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.
네, 베르디의 슬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, 춘희라고도 번역하죠. 네, 그 오페라의 서곡을 들으셨습니다. 네, 참 아련하면서도 또 그 비올레타의 노래 아리아가 나올 때는 정말 또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, 네, 그런 곡이었죠. 네, 오늘은 그 음력 이제 설을 맞아서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뜻에서 서곡을 모아서 듣고 있는데요. 19세기에 유명한 서곡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죠. 주페라는 분이 작곡한 시인과 농부. 네, 올해도 우리 농민들이 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. 백남기 농민님이 네. 지금 쓰러져 계신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. 네. 네, 구정을 네. 이제 맞아서 그 백남기 농민님을 돕기 위해서 팟빵에서 네. 팟빵 가게가 있더라고요. 거기서 네. 매생이 굴떡국을 판매를 했었어요. 그래서 네. 저희는 그걸 사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거든요. 아, 예. 네. 예, 그러셨군요. 네,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네, 네 좋겠습니다. 네. 백민주화님이죠. 백남기 선생님의 따님이 네덜란드에서 1위 지휘한 사진을 보고 저도 울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네, 백남기 선생님 얼른 쾌유하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이 땅의 모든 농민들에게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을 드리고 싶습니다.
대한민국 투어.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.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.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네.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. 다 빼먹는 거예요. 아,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. 그렇죠.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.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. 네. 문의 전화는요. 1599-2686번입니다. 1599-2686.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. 벌써. 네. 1599-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. 네,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. 대한민국 투어.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. 네, 음력 설을 맞아서 그 이름난 서곡들을 중심으로 듣고 있는데요.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 서곡은 좀 길어요.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서곡. 네, 이 타노이저는 그 기독교의 구원 그리고 비너스를 통한 어떤 관능적인 사랑을 통한 구원 두 가지 어떤 상반된 길을 통한 구원의 길을 이제 모색하면서 방황하는 타노이저가 결국은 이제 방황의 끝에서 엘리자베트라는 여성 희생을 통해서 이제 또 초월의 세계로 간다. 뭐 그런 얘기거든요. 독일 성장 문학은 그 괴테의 파우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는 헤세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구원의 여성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남자가 이제 어떤 그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뭐 그런 모티브가 많이 나오는데 타노이서도 뭐 그런 계열에 있는 문학인 것 같아요. 뭐 네. 어때 재밌을 것 같죠? 재미는 있겠네요. 누군가는 네. 구원받는 그 누군가는. 근데 표정이 좀 못마땅한 표정이네. 아니 지금 못마땅 정도가 아니고 분노예요. 왜요? 누군가의 네. 희생을 통한 구원이 정말 진정한 구원인지도 사실은 모르겠고요. 네. 누군가의 희생을 통한 어떤 화합이라든지 초월이라든지 네. 아 좀 욕 나올 것 같아요. 그렇죠.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배제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죠. 다 함께 이제 저 누리는 평화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저 자기 깨달음 자기 어떤 득도 그것도 스스로 해야지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는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정도까지는 네.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.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지만 네.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본인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건 아, 그러니까 바그너가 말하자면 그 반유태주의 그런 게 있었고 또 생, 날 맞춰줘. 음악적으로는 교향곡과 오페라를 융합해서 그 새로운 악극 형식을 만든 정말 위대한 작곡가인 건 틀림없는데 인간적으로는 그 아주 그 남성 중심주의에다가 파쇼기질이 농후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뭐 타노이저뿐 아니라 그 방황하는 더치맨 유령선 거기서도 젠타라는 여성을 희생시켜서 또 뭐 남자 주인공이 뭐 초월을 하게 되고 그 심지어는 니벨룽의 반지에서도 그 브룬힐데라는 여성이 이제 희생되면서 이제 또 다른 남자들이 또 구원을 얻게 되고 뭐 그런 모티브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저 분노해야 마땅한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. 일단 음악을 듣죠. 이 타노이저 서곡은 제가 중학교 때 듣고 베토벤보다 더 발전한 음악이 가능하다니 깜짝 놀랐던 그런 곡이거든요. 오페라에 나오는 순례자의 합창 그 주제가 처음에 쭉 나오고요. 중간 부분에서는 비너스 산의 어떤 관능적인 음악이 또 섞여 나와요. 네. 그 염두에 두고 감상해 보시죠. 이 순례의 길과 같이 올해 좀 힘들고 먼 길이겠지만 다 같이 꿋꿋하게 가시기로 해요. 네. 정아 씨도 힘내시고요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